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27일 식목일을 앞두고 포천시 소화룩사무소에서 포천시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이 나무 심는 날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심는다는 의미를 추가해 숲을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광릉숲의 역사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그 가치를 한 번 더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나눠진 나무는 광릉숲에서 직접 채취한 종자로 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비롯해 광릉숲의 대표 하렵수종으로 단풍색이 아름다운 복자기, 뼈에 이로 골리수라 불리는 고로쇠나무 등 10수종 8,000본이 포함됐습니다. 예, 제69회 식목일을 맞이해서요. 광릉숲에서부터 채취한 종자를 활용한 묘목을 광릉숲의 인근 주민인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를 올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광릉숲의 역사적인 의미와 그 가치를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와 단풍의 아름다운 복자기 등 10수종 약 8,000본을 분양을 해드렸습니다.